자, 아마존 셀러의 생존 토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재 2024년 이제 2월인데요. 아마존 셀링을 많은 분들께서 2019년하고 2020년에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또 이후에 2021년하고 2022년에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과연 2024년까지도 생존한 셀러들이 있는지, 단순히 어떤 매출을 많이 올렸다, 이런 어그로성이 아니라 실제로 셀러들의 생존 토크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셀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현재 아마존 셀링 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패널로 저희 셀러킹덤의 3명의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자, 각자 소개를 좀 이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임스 대표님부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러킹덤에서 제임스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존 셀러이고, 그리고 제 제품도 실제로 이제 미국 북미 쪽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존 셀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PPC 에이전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 이제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를 이제 운영 기획 총괄하는 그런 일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 아마존 판매도 실제로 하고 계시고, 또 PPC, 아마존 광고와 관련해서 에이전시도 운영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죠? 그렇죠? 아마존 셀링을 얼마나 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이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 7,000명이 넘게 보유하고 계신 아마존 셀러계 셀러, 예, 아셀 대표님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셀러 아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셀입니다. 저는 아마존 셀링한 지 지금 2년 차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한 소개 감사합니다. 아마 아셀 대표님 생각하실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짧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 더 자세히 아셀 대표님 뵙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아마존 셀러라고 검색하시면은 몇명안 남았기 때문에 나오실 거예요. 아셀 대표님이 그냥 아마존 셀러라고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분들은 알지만, 예,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 비엔 대표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4년차 셀러 비엔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 디지털 로마드라는 단어에 너무 이제 예, 그 단어가 너무 좋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아마존 셀링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목표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셀 대표님과 함께 캔톤 페어 원정대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여러 한국 셀러들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소싱을 하러 가시고 싶으신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혹은 좀 처음 가는 곳이다 보니까 좀 무섭고 불안해서 예 그러면 저희와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갔다 와서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셨고 예 앞으로 이제 만약에 많은 분들이 기회가 될수 있다면 쭉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아마존 판매에 관련된 어떤 진실부터 또 소싱, 그리고 광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주제들을 몇 가지 제가 선정을 해왔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가장 좀 바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 보면 좋을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아마존 셀러로서 했던 실수, 를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9년, 20년, 뭐 2021년, 22년, 그때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다들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 다들 각자의 데이터 안에서 쌓였던 실수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약간 오답 노트처럼 이런 부분만 피해가면 그래도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해 주시고 저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임스 대표님, 아마존 판매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큰 실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뭐 4년, 5년 중에 저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키워드에 대한 시장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이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비를 간과하면 정말 엄청난 손실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그쵸? 그 중에서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광고비를 간과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처음에 제 상품을 팔았을 때, 네. 이제 그 광고 키워드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이제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를 아예 간과를 했어요. 그 광고라는 개념도 아예 없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키워드가 서치 볼륨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래픽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제 상품이 그 키워드하고 매칭이 잘 됐을 때좀 이제 노출이 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상품,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시장에 생소한 상품 같은 거를 키워드 시장에 노출시켰을 때 고객은 제 제품을 어떻게 검색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오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뭐 키워드 광고도 할수 있는데, 애초에 제 제품 자체가 생소한 제품이고 고객이 잘 모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 자체도 효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A 코스는 뭐 80, 뭐100 이렇게 넘어가면서 매출의 총 매출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뭐 고마진으로 제품 설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수익 설정을 네. 해놨다 하더라도 그거는 광고비로 다 손실이기 때문에 제품을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보 셀러가 제품을 런칭하기 전에 광고비에 대한 개념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좀 막막하잖아요. 내가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비를 얼마나 써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 어떤 질문을 한다면은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자기가 이제 팔고 싶은 제품의 소비자 단가가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그냥 쉽게 마진을 30%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저 광고비를 내가 15%, 총 매출의 15%만 팔았다. 그런데도 나는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매출의 이제 15% 정도를 잡고 초기 설정을 잡고 이제 제품 런칭하셔도 좋은데요. 근데 네. 만약에 이게 내가 광고비를 포함해서 뭐 마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도 안 된다 이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제 생각하는 마진 30%에서 뭐 광고비 한 5%, 10% 이 정도 마진으로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매출이 이제 만불이 난다. 내 제품 다 팔았을 때 만불이 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나는 1000불을 쓰겠다, 1500불을 쓰겠다, 이렇게 설정하고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1500불을 팔았을 때, 1500불의 광고비를 썼을 때, 내 매출이 만불이 나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그 이상으로 광고비를 쓰게 되면 손해. 이렇게 좀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본인들이 판매하시려는 아이템의 그 메인 키워드의 비딩 단가를 좀 미리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뭐 10,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하는데 클릭당 광고비가 5,000원, 6,000원이면은 그 제품은 아무리 광고비를 쏟아부어도 계속 쏟아부으면 쏟아붓는 대로 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제품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임스 대표님 얘기한 대로 광고비에 대한 거를 간과하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메인 키워드에서 비딩 단가도 보시고 15% 광고비 버짓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대표님 얘기하신 그 광고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키워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우리 아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2024년이죠. 지금 다시 또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이것만은 안 했으면, 혹시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제품을 하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런칭을 했다가 실패했던 제품이 있는데, 이게 예. 처음에 제품 런칭할 때는 되게 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고급화를 해야겠다, 차별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사들 리뷰를 조금 분석해 보니까 그 제품이 조금 압축돼서 배달되는 제품이어서 이게 약간 찌그러지는 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리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압축을 안 하고 아예 박스 패키지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버사이즈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홀리데이 기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홀리데이 기간 되니까
이 FBA 배송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네. 그거에 따른 보관료도 너무 많이 오르고 가격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FBA 수수료 때문에 높게 설정을 했는데 네. 가격이 높으니까 그게 잘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대신 이제 퀄리티는 보장이 되니까 반품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 크게 네. 수익을 못 보고 일단 그거는 이제 접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제품을 런칭하려고 한다면 이 FBA 네. 수수료를 아주 잘 고민을 해서 제품을 소싱하고 네. 패키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차별화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초보 셀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가령 뭐 색상을 바꾼다라든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패키지를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패키지를 손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아셀 대표님도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압축을 해서 판매를 했던 셀러가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패키지를 그렇게 압축해서 판매를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려는 시장에 롤모델 제품을 반드시 구입을 이제 먼저 해 보실 거를 권해드리고 구입을 했을 때 그 롤모델 제품을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약간 뭐 형사가 사건 조사하듯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패키지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표현을 좀 이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쓰면 좋은데 왜 패키지에 뭐 그런 게 없을까? 가령 뭐 이거를 먹으면은 뭐 당뇨병에 좋다더라 뭐 이런 거가 내가 생각했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에 대한 주장을 아마존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 쓴 건데 나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야겠다 해서 이제 썼다가 입고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반품해야 되고 계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롤모델 제품을 구입을 해서 샅샅이 좀 조사를 하시고 아셀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패키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수료 FBA 수수료를 어떻게 하면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셀 대표님. 아마존 내에서 그 매출 수수료 계산기인가? 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저는 항상 검색을 해보고 경쟁사 제품도 넣어보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FBA 수수료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창고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입고를 시켰을 때 뭐 3분기까지 나오는 창고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4분기에는 창고비가 3배, 4배 정도 오르기 때문에 4분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창고비를 내겠구나 이런 것도 좀 1, 2분기 때 미리 가늠을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윤혜경 대표님은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실수 정말 많이 했고요. 네. 네, 그 중에 좀 최고의 실수를 뽑자면은 네. 경쟁사가 치고 들어왔을 때 이제 방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경쟁사가 제 제품의 디자인 한 가지를 카피를 해서 네. 더 싼 가격으로 번들링을 내놓았고 네. 그리고 사이즈, 컬러, 뭐 베리에이션 한 50가지 정도로 만들어서 온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제 트래픽이 줄었고 그리고 판매도 절반 이상 줄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설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계속 줄어갔고 그에 대한 이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던 게 제가 그때 이제 사이즈라도 베리에이션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네. 했더라면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됐을 텐데 근데 50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힘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품 현재 판매하고 계신가요? 계속? 네,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이제 광고비를 조금 더 줄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제품은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뷰가 네. 저는 리뷰가 좀 좋아서 네.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좀 버리기는 너무너무 아깝고 제가 이 또 OEM 생산을 한 거여서 네. 저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그 중에 그 디자인 중에 한 가지를 카피를 한 거여서 네. 이 제품 계속 판매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제 신제품을 런칭을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아셀 그 윤혜경 대표님, BN 대표님한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BN 대표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행히도 이 영상을 봐가지고 초기 단계다. 지금 이제 경쟁셀러가 뭐 내 제품과 비슷한 베리에이션을 늘려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비엔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좀 조언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그 길을 경험을 해본 분으로서. 자본력이 가능하다면, 자본이 되신다면은 예, 예. 같이 대리에이션을 늘리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왜냐면 경쟁 제품보다 리뷰가 더 쌓여 있을 테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판매가 더 되셨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신다면은 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베리에이션을 만약에 10가지를 했으면 일단 20가지로 네. 최대한 늘리시는 게 예, 네. 방법으로 봤습니다. 진짜 판매가 잘 되고 계신다면은 네, 자본력이 있고 판매가 잘 되신다면은 그것을 그냥 아 괜찮겠지라고 너무 방관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추천을 지금 해주신 거고요. 아마 근데 개인 셀러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걸 보는 이제 분들이 기업 셀러의 담당자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개인 셀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대응을 빠르게 조치를 하는 거 뭐 가령 어떤 특허나 그런 저작권이 걸려 있는 거에 침해 당했다라면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방관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대처를 하고 모니터링을 좀 빨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대표님들의 이제 한 가지 필수 예,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아마존이 이제 자동적으로 판매가 자꾸 계속 되는 시스템이에요. 팔리다 네. 보면은 네. 그렇다 보니까 되게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주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안주하지 말고 네. 그 시장의 환경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네. 어떤 경쟁사가 또 들어왔는지 어떤 제품이 네. 있는지 얘네들은 어떤 키워드에서 뭐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맞대응을 항상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예,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지만 이제 근데 이 실수에서도 저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네.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네. 아마존 판매가 아무래도 가만히 있어도 판매가 되잖아요. 이 영상을 이제 초보 셀러분들이나 아니면 예비 셀러분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판매가 된다라는 게 이제 근데 우리 아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국내에서 국내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만나실 수도 있고 그런 교류가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이 아마존 판매가 사실은 뭐 물건 보내놓고 물론 광고 같은 거 하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물건을 배송해주고 뭐 CS도 다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셀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국내 셀러분들은 그 아마존 FBA 수수료를 되게 좀 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제품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 30% 정도가 FBA 수수료인데 어떻게 30%를 FBA 수수료를 냈냐? 나는 그냥 내가 직접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네. 어떨 때는 이제 같이 주말에 만나서 놀다가 아 그 다음날 출근하기 싫다 이럴 때 나는 늦잠자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되게 성향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요새 네. 쿠팡 이런 식으로 많이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그쵸. 사람들이 네. 네, 점점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아마존 수수료에 대한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마존 수수료가 굉장히 좀 물론 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분들이 한국 셀러 입장에서 생각하셨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 택배를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택배비가 장난 아니게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부 뉴욕에서 서부에 있는 어떤 뭐 LA로 뭐 물건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택배비 같은 게 엄청 나오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아셀 대표님 그 택배비가 보통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얼마 정도면 다 되지 않나요? 웬만한 데 다 가지 않나요? 또 전국 기준으로 한 3천 원 미만으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회사에서 계약해서 네. 하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3천 원이면은 뭐 3불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해 생각했을 때 3불이면은 택배가 다 가는 건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배송비만 몇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존 수수료가 물론 비싼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직접 물건 배송하고 이런 걸 따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수수료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아마존 셀러분들이 그 아마존이란 마켓플레이스에서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
아셀 대표님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거주를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국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아마존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비엔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판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주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실수가 있었다라면은 일단 모든 아마존 셀러들 사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판매하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아마존 셀링 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내가 혼자 너무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성격상 또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한테 뭐 부탁하는 게좀 어렵다라든지 내 스스로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마존 셀링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근처에 있는 아마존 셀러분이 교류하는 분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커뮤니티에 물어보시고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든 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존 셀링은 어카운트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내가 섣불리 뭐 POL 에러를 써야 되는데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경고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어카운트에 남게 돼가지고 어카운트 헬스 부분에 문제가 되면 계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뭐 판매를 했을 때뭐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물론 거기에서 배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좀 너무 허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존 판매하시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하이잭 거가 들어왔다라든지 내 제품을 다른 셀러가 같이 판매한다라든지 최근에 아셀 대표님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럴 때에는 이제 나 혼자 너무 끙끙 앓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아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좀 물어보시고 소통하시는 걸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저희가 얘기한 이런 실수 부분들만 좀 피해 가셔도 어느 정도는 되실 것 같다. 물론 아마존 셀링은 더 방대한 영역입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다 생각이 들고요. 뭐 정리해 보면 뭐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판매했을 때 너무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 경쟁셀러 들어왔을 때 적극적인 대응, 그다음에 광고비에 대한 어떤 개념 파악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아마존 하면서 했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주제인데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도 함불 같습니다. 이 키워드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에 디지털 노마드로 해서 올리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여전히 존재하죠.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예전에 캠블리라는 이제 영어를 배우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어민 그 교사들하고 컨택을 하게 되면은 그 원어민 교사들이 미국에 거의 없어요. 그 미국에 없고 다 어디 태국이나 뭐 그런 데다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유지 생활비가 싸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의 라이프가 결국에는 디지털 노마드의 라이프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뭐 3시간 정도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인데 결국은 본인이 이제 원하는 곳에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일을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현재 디지털 노마드를 삶을 살고 계신 우리 비엔 대표님께서 어느 지금 지역을 주로 돌아다니시면서 살고 계신지 그리고 아마존 판매를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의 삶,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지금 아마존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이 사실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해서였는데요. 저는 1년 중에 프랑스 파리, 그리고 제주도,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지내면서 아마존 셀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래 거주지는 프랑스 파리였는데, 저는 한국이랑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셀링을 선택했고, 뭐, 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장거리 비행 때문에 이제 시차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든데 뭐 그것 말고는 대부분은 정말 너무 좋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그 목적 없이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일을 하는 것보단 가려고 하는 장소에서 목적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니까요. 가령 예, 저는 이제 홈데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파리에서는 이제 메종 오브제라든지 이제 이런 박람회가 있어요. 그리고 파리 시내에 홈데코 로드샵 그리고 백화점 등등 이런 데 가서 트렌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국에 가면은 캔톤페어에 가서 제가 네.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줄 공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을 때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핑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핑만 하면서 일을 합니다. 전 이제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네. 좀 다른 일을 못할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마존 셀링 말고 다른 직업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렇지만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즈니스적인 목적과 아니면 나의 삶의 목적과 접점이 있는 지역들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냥 뭐 아무런 목적 없이 돌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홈데코 제품 판매하시면서 어떤 그런 박람회 같은 데 열리는 그런 나라에서 거주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라면은 그것조차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디지털 오마데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셀 대표님? 아,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일한 지가 거의 한 8개월 넘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백수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 사업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뭐 아마존이니 뭐니 FB니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 그냥 사업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뭐 물건도 안 사러 가고 포장도 안 하고 뭐 택배도 안 보내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 엄마가 필요할 때 전화해서 뭐 아세라 지금 시간 되나 하면 된다 이러고, 지금 혹시 뭐 바쁘나 이러면 별로 안 바쁘다 이러니까 진짜로 제가 백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제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줄 알고 언니 그쵸, 그쵸. 집에서 아세리 용돈 좀 주라고. 제가 그거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네,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마존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한 1년 가까이 저를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자유롭고 편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아, 주변에서만 한 10명 넘게 저한테 아, 아마존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마존을 하게 되면 디지털 노마드는 제 무조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존 판매하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 속해서 기업 셀러 담당자가 아닌 이상 실제로 개인 셀러로 하면은 주변에서 잘 모릅니다. 이게 약간 이런 식이야. 내가 한다고 해도 그냥 아 얘가 그냥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할 말이 없어서 아니면은 그냥 잘 지내는 척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티가 나는 게 전혀 없거든요. 뭐 실제로 특히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요. 어르신들 생각할 때는 어떤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뭐 9 to 6나 뭐9 to 5나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봐야 아 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얘가 열심히 지금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데 아마존 셀러는 사실상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그 시간대에 비해서. 그래서 뭐 연인을 더 만나러 가기도 쉽고, 그다음에 뭐 친구를 만나는 것도, 부모님 만나는 것도, 무슨 집안 행사 있을 때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병원에 누구를 같이 가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 다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존 셀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교류의 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 그 제임스 대표님도 이제 디지털 오마드의 삶을 곧 사실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해외에도 나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디지털 로마드의 삶. 디지털 노마드. 사실, 이게 제가 대전에 왔을 때부터 이제 디지털 노마드처럼 이제 살았는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제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진짜 제가 이제 맘만 먹으면 노트북 들고 어디든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PPC 에이전시 자체도 노트북만 있으면은 사실 어디든 가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도 디지털 노마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우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 다들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기업 셀러도 있고 뭐 담당자분도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떠날 수가 없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최근에는 다른 대표님 한 분께서 호주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지내시면서
아마존 판매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대표님도 계시거든요. 또 다른 디지털 노마드 대표님도 계시고 다들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개인의 기준에 다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뭐 1억에서 10억 정도는 매출을 올려야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 저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역시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또한 달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한 300만 원 정도 수익만 계속적으로 발생해도 디지털 노마드로서 나는 사는 게더 행복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디지털 노마드로서 살아보니까 저는 이미 뭐그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저도 노트북 들고 어디든지 다녀서 할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해보니까 그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환상을 가졌을 때 하고 이제 살아보니까 그 환상 물론 좋지만 이제 그렇게 살게 되면 별로 그거를 그냥 생활 중에 생활이 돼 버리기 때문에 별로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이게 대단한 거라고 어디 자랑하거나 뭐 그렇게 잘안 하게 돼요. 이게 그냥 생활이 돼 버리니까 이게 그냥 라이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 보면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산다고 해서 노트북 하나 들고 어디 가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디지털 노마드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은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시거나 둘 중에 하나다. 왜냐면 진짜 디지털 노마드는 이미 삶의 일부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제가 지내보니까 그렇게 뭐 자랑하거나 그렇게 잘안 돼요. 왜냐면 그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건데. 예,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정말 좋죠. 예, 네, 초반에 저도 생각납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노트북 한 개씩 들고 근처에 이제 카페 같은 데다 다니면서 거기 노트북 펼쳐놓고 일하는 거. 예, 네,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이 되다 보니까 예, 네, 그렇게 뭐 크게 예,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꾼다 한다라면은 그중에서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 중에 아마존 셀링이 그것을 실현시켜 줄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쉽고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이어서 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마존 판매 뭔가 이커머스 하고 싶다라면은 아무래도 2019년, 2020년 붐이었을 때보다는 지금 다시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다시 백투 노멀이 되면서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게좀 붐이 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실제로 할수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내가 무언가를 판매하고 싶은 분들은 특히 이제 무엇을 팔 것인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그다음에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싱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소싱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소싱을 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에 계신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국내 소싱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어떤 최대한 우리가 볼수 있는 장점 물론 단점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판매할 때 도저히 안 맞춰지는 어떤 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점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저는 그 한국에서 소싱하는 거를 꿈도 안 꿔봤는데 예. 그냥 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기업 회사들은 거의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호하고 하니까 한국 회사들하고 많이 컨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한국은 기본적으로 MOQ가 너무 높고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걸 아마존에 판매하려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아, 장점을 그러셨군요. 얘기해야 되나요? 예. 아니요, 장점? 그러면은,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세 대표님 생각했을 때 조금 MOQ가 높다. 한국 그 소싱 하면, 그쵸? 그렇지만은 장점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소통이 되게 원활하죠. 약간 얘기하다가 조금만 답답하면 바로 전화로 해서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만약 공장이 바로 옆 동네에 있으면 그냥 바로 운전해서 가서 뭐 확인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런 소통 부분, 약 그리고 진행 속도가 빠른 부분, 그리고 퀄리티는 확실히 한국 공장들이 좀 괜찮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소싱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장점, 단점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 소싱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중국 소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임스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는 한국 소싱에
지금 이제 PPC 에이전시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도 있을 수 있으실 거고, 한국 소싱의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단점은 아셀 대표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수출 지원금 혜택이 정말 많아요. 이게 정부 지원 사업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전에 살면서 대전에서 그냥 아마존 광고비를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경쟁률도 굉장히 낮고 진짜 누구나 이제 신청하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광고비 같은 것도 뭐 1년에 제가 뭐 수천만 원을 쓰진 않지만 개인 셀러한테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500 광고비를 태웠고, 그리고 이제 수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커트라든 아니면 고비즈 이런 정부 지원 사업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코트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수출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경쟁에서 이제 뭐 경쟁률 강도가 좀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소싱해서 미국에 판매하시는 분들보다 코트라는 이제 한국에서 제조해서 한국 미국으로 수출하시는 분들에게 가산점을 좀 많이 부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 뭐 2천 얼마 2천만 원뭐 3천만 원이 정도까지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존에서 판매할 때 광고비도 뭐 정부 지원금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FBAP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조가만 좀 자기가 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좀 보조를 받아서 뭐첫 해나 두 번째 해까지도 좀 원활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한국 소싱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다른 나라에 사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정부 지원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외국 셀러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해를 못 해요. 왜그 정부에서 이런 걸 나서서 뭘 해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어쨌건 뭐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다라는 거를 특히 이제 해외에 살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국내 소싱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역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아이템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제 공급, 이제 제조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좋은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몇 가지 더, 뷰티니까 뭐 화장품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좋은 제조사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을 선정을 했을 때그 실제로 그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그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실 때 원산지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이 있다라면은 뭔가 그 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반대로 소싱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소싱은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금을 받는 거 좋은 장점이고, 그 다음에 좀 높은 MOQ지만 그것을 이제 정부 지원 사업금이나 아니면 광고를 했을 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커버를 할수 있는 게 장점이고, 퀄리티도 좋은 게 장점인데,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공산품의 경우에는 도저히 단가 자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인건비 자체가 틀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베트남이 되었든 인도가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중국이 가장 이제 많은 소싱을 하는 곳일 텐데, 이 중국 소싱을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금 많은들 알고 계시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1688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비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많이 지내보셨고, 또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예전에 제조사에서 좀 거주를 같이 동고동락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이 일단 알리바바 소싱에 대한 단점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바바에서는 좀이 제조사가 실제 제조사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특히 이제 퀄리티 컨트롤도 어렵고, 가격이 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알리바바는 뭐 무조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1688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1688을 뭐 한국어 번역을 하든 뭘 하든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써든 1688에 소싱을 많이 하는데, 1688 소싱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면은 실제로 어떤 방법이 있고, 1688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1688이 저도 1688에서 구매를 좀 많이 해봤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따지고 묻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는 공장이 아니에요. 공장이 아닌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알리바바가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해외 외국인들이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공장일 수는 있지만 1688은 저는 좀 더 신빙성이 안 가고 도매업체가 좀 많았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어를 페이지가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네.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 같은 것도 이제 결제 대행 같은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수료가 또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1688은 공장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것보다도 네. 이제 도매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예 마켓플레이스 아, 그 플랫폼의 특징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알리바바는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1688 국내에 이제 내수를 타겟으로 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1688 이상하게 알리바바나 뭐 중국 소식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그런 시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중국 아까 보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코로나 시기 때 저는 중국에 법인을 내서 그 중국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OEM 생산을 하다 보니까 중국 공장에 아예 침투를 해서 거의 분들이랑 일거수일투족을 네. 하면서 네. 같이 지내셨죠 거의? 네. 같이 지내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네. 대신에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현지 박람회, 캔톤페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옆, 네. 바로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이제 캔톤페어 뿐만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박람회가 각각 많은 지역에서 특히나 상해나 뭐 광저우나 이런 곳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캔톤페어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캔톤페어를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중국에 열리는 큰 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 가는데 그냥 뭐 다들 이제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다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르고 숙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중국 가는 비행기 값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저는 이제 한국에 안 살다 보니 궁금한데 예. 네, 제가 중국 가는 이번에 비행기표를 막 알아보다 보니까 여행사 통해서 알아보니까 네. 그 캔톤페어 시점에 그 비행기 값이 엄청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60만 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65만 원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호텔비도 역시 그 시기에 제일 많이 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방문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 만약에 가신다면 개인적으로 가신다면 오히려 더 비쌀 수가 있어요. 네. 비행기 값은 한 60만 원 정도? 물론 호텔비도 많이 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뭐 미국을 가는 거라든지 그런 비행기 값에 비하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 셀러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캔톤페어라는 거에 내가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값 뭐 60만 원, 뭐 숙박비 얼마 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으면 사람들이 갈 것 같은데 그 효과라는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캔톤페어 내가 실제로 그 비용을 한 200만 원 투자해서 갔을 때 그 정도의 밸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몇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일단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롱텀으로 네.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캔톤페어에 참여했고 네. 제가 그 OEM 생산을 2년에 해서 이제 2년 동안 그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2년 동안 거래하고 있는 공장보다 더 네. 좋은 가격이랑 더 좋은 퀄리티를 제시를 하는 공장을 찾았거든요. 아까 근데 이제 그 동거동락 했고 밥도 먹고 다 같이 했던 그 공장 2년 동안 했던 공장보다도 더 나은 퀄리티와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한 제조업체를 캔톤페어에서 찾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이 정도로 왜냐면 네. 제가 봤을 때 그 캔톤페어에서 만났던 공장이 좀 더 컸어요. 그 규모가 더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거래하고 있는 공장은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방면으로 가격이 조금 더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튼 그런 공장을 찾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알리바바나 1688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바이어를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그 공장보다도 도매 업체나 이제 뭐 무역 같은 네. 무역 트레이딩 컴퍼니 같은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캔톤페어에 참여하시는 그런 공장들은 최소 이제 부스 비용이 2천만 원 이상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찐 공장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가를 그 사람들이 치르면서까지 캔톤에 참여를 하시는 이유는 이제 롱텀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바이어를 찾기 위함이거든요. 저희가 공장 찾듯이. 네. 그래서 그런 캔톤에 오는 공장들은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한 공장들이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캔톤 페어를 그러면 이제 가게 된다면은 실제로 캔톤 페어에서 아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캔톤 페어에 가셔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소싱해가지고 판매하신 경험이 있으신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캔톤 페어의 장점과 아까 장점 얘기해 주셨는데 단점 그러니까 개인 셀러 갈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진입 장벽이다. 왜냐면은 그 비엔 대표님과는 다르게 또 아셀 대표님은 중국에서 그 제조사하고 동고동락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셀러 입장에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잠시만요. 네. 갑자기 내정 띄고 왔어요. 어떡하지? 네, 일단은 그 판매 실제로 캔톤페어에서 소싱한 제품을 판매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캔톤페어 갔을 때 어려운 부분이 뭔지. 네. 사실 제가 그 원래는 주방용품을 팔았었는데 저번에 캔톤페어에서 소싱한 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제 주력 네. 상품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살짝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방 제품 런칭할 때는 진짜 신경 쓰고 상세 페이지도 엄청 신경 쓰고 사진도 전부 다 전문 사진 작가한테 맡겨가지고 했는데 네. 그것보다 그냥 캔톤페어에서 보다가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런칭한 제품이 훨씬 잘 팔려서 이제는 약간 주력 카테고리를 바꾸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그쪽 아까 비엔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 제조 공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제조 공장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커요. 그리고 되게 큰 대기업 브랜드들한테 납품한 업체들이 되게 많이 오고 아까 알리바바 1688 말씀하셨는데 걔네들한테도 나 너네 더 많은 제품 보고 싶은데 뭐 알리바바 사이트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알리바바 같은데 입점 안 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그 제조사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퀄리티나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그쪽도 어쨌든 그 비용을 들여서 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한테 되게 잘해주려고 하고 좋은 바이어를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그쪽이랑 거래했고 예, 그 캔톤페어에서 만났던 업체들 제품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진짜 사실 런칭하고 싶었던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네. 저는 기본적으로 막 천 개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비용이 조금 부담돼서 지금은 한 제품밖에 네. 런칭 안 했는데 계속해서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나 1688 몇 달 뒤지는 것보다 캔톤페어에서 한 2박 3일 이렇게 보낸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었었고 네. 제가 최근에는 또 국내 소싱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남대문 네. 시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말을 걸기가 왜냐면 네. 저는 처음인데 딱 봐도 약간 국내 소싱을 안 해봤으니까 초짜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가서 이거 혹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도매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혼자서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네. 국내 소싱은 잠시 미루긴 했는데 그런 네. 것처럼 일반 셀러들이 만약에 혼자서 처음으로 캔톤페어를 가게 되면은 저랑 똑같은 기분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번에 갔었을 때도 대표님들이 이거 공장한테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가서 MOQ 얼마냐 물어보시면 돼요 뭐 가격 얼마냐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가 남대문에서 그거 한번 겪고 나니까 되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난번에는 결국 그래서 한 둘째 날부터는 다른 대표님들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기도 하고 소싱하는 거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통역하는 것도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되게 도움 많이 됐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혼자서 가려면 갈 수는 있지만 아마 중국에서는 영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바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혼자 가시면은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 명에서 같이 단체를 통해서 가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고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좀 친절한가요? 좀 그런 제조업체들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왜냐하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한국 소싱에서 특정 어떤 시장에 가서 너무 초짜 티를 내니까 좀 우리 무섭게 했다라고 했는데 중국 캔톤페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때 이제 중국 캔톤페어 가면은 완전, 그러니까 처음에도 걔네들도 막 떠봐요. 막, 우리 이거 M목표 1000개부터야. 막 이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네. 1000개, 오케이, 가능. 막 이러면은 그때부터, 응? 너 어느 마켓플레이스에 파는데? 막 이래요. 그래서, 네. 우리 아마존. 이러면 그때부터, 아마존? 이러면서. 네, 그래서 실제로 3기 때 같이 가셨던 대표님들 중에서 국내 하시는 분 계시는데, 한국 마켓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자꾸, 별로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아마존에 판매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 다음날 가서 아마존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대우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제조사들도 아는 거죠. 아마존에 판매를 하면은 엄청 판매가 많이 되는 걸 아니까. 네. 네,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잘해줘요. 좋습니다. 아마존 판매를 한다고 하시는 게좀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캔텀페어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아까 어려운 점에 있어서 일단 뭐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바가지 그 기간 내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바가지라든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거를 좀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누구 아는 분들이랑 같이 가고 이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두 분께서 캔톤페어 프로그램을 벌써 진행한 지가 뭐 처음이 아니시고 벌써 몇 회가 되셨는데 몇 기가 되셨는데, 캔톤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영상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쉽게 어떻게 갈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좀 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일단 캔톤페어는 저희가 캔톤페어 원정대라고 해가지고 그 저와 아셀 대표님은 둘다 이제 중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현지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호텔도 저희가 5성급으로 다 이제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비행기 좌석도 어렵사리 저희가 다 일단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또 이제 조식도 이제 5성급에 걸맞는 맛있는 조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가기 전에 아마 소싱 팁과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모임을 한번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조사와 이제 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네고를 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저와 아셀 대표님이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같이 이제 캔톤페어 내에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대표님들은 아마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한 번이 처음이 아니시고 이미 지난번에 진행을 하셨고 또 후기들도 있으니까요. 내가 캔톤페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캔톤페어에 가는 거가 국내에도 이제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은.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존 셀러하고 간다라는 거. 내가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싶은 셀러인데, 혹은 예비 셀러인데, 아마존 셀러들하고 함께 간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캔톤페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여기 동영상에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그두 분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예, 제임스 대표님. 예. 저는 이제 캔톤페어 이렇게 한번 경험해봤던 이제 그 사람으로서 그러면 제가 따라갔었죠. 다시 질문을 다시 드려야겠네요. 네, 제임스 대표님께서 캔톤페어 지금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저거 너무 홍보 아닌가? 캔톤페어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정말 찐그 실제로 다녀오셨잖아요. 캔톤페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에 중국 원정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갔다 왔고, 사실 여기 프로그램과 저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으니까, 사실 이제, 찐 후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격이 정말 말이 안 되게 저렴한 거예요, 사실. 이 가격에, 중국 캔톤페어를 이렇게 호화스럽게 갔다 올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프로그램 보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네. 이게 손해가 아닌가 싶을 아, 정도로. 지금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왜 가격이 저렴한 거야?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뭐 계속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결국에는 좀 너무 우리한테 어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두 분의 대표님, 그 진행하신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하는 거하고, 그리고 캔터페어에 참여하는 제임스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누구나 납득이 될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건 비엔 대표님이 네. 대답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한국 여행사가 아닌 저 중국 현지 여행사에 컨택을 했습니다. 예, 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한국 여행사에 컨택을 하게 되면은 중간 마진이 있잖아요. 네. 중간 마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최대한 없애고, 네. 최대한 이제 경제적인 가격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 그렇게 컨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와 아셀 대표님이 중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네. 네. 가이드라든가 이런 걸다 뺐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이제 비용이거든요. 그게 제일 이제 인건비기 때문에 제일 비싼 비용인데, 네. 그것들을 저희가 안 하고 저희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이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하나는 발 빠르게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세 가지 포인트네요. 그렇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먼저 중국 여행사에 빨리 컨택해서, 우리 이거 인원 갈 거고, 무조건 갈 거니까 해줘야 돼. 이 가격 꼭 줘야 돼. 이렇게 컨택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인 가격으로 좋은 퀄리티를,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그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도 합리적으로, 아, 쌀 수밖에 없구나, 저렴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대표님 계속 말씀 이어서 해주시죠. 네. 좀 했다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행복하셨던 네, 것 같아요. 진짜. 그 사진 예. 보면. 네, 되게 행복했어요. 이게 너무 편하고 두 네. 분이서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편했거든요. 그리고 네. 호텔도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시설 너무 좋고 진짜 정말 안전한 데로만 다 다니고 저는 중국에 처음이잖아요. 근데도 위화감이 전혀 없었어요. 이두 분이 너무나도 프로그램을 잘 짜주셔가지고 네. 어려운 점이 정말 하나도 없었고, 그 흔한 이제 휴대폰, 로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진짜로 몸만 갔다 왔습니다. 몸만 갔다 왔는데, 진짜 네. 제조사들 많이 미팅하고, 좋은 구경하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안 가면 정말 손해다.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안 가면 손해입니다. 진짜. 네. 아무래도 아까 세 가지적인 포인트, 한국 여행사 하게 되면은 중간 마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는 거, 근데 그거를 제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관광 가이드에 대한 걸 제했다라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예약을 했다라는 거, 그세 가지 포인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합리적으로, 아, 저렴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캔터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모집 계속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선착순으로 모집받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좌석이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신청을 해준다면 하지만 이제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네.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빨리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네. 이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착순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일단 연락을 해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아마존 판매에 대해서 뭐 실수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로마드의 삶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싱에 대한, 한국 소싱, 그 다음에 중국 소싱, 그리고 중국 소싱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캔톤 페어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아마존 판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대표님 아무래도 PPC 에이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아마존 판매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아마존 광고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광고를 그래도 1년 이상 돌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존 광고 시장의 변화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점이 예전과 좀 달라지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좀 어떤, 그러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2년도 좀 하반기하고 지금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광고 판매의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오가닉 판매, 그러니까 광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판매가 된 경우도 이제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광고를 안 하면 이제 판매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그 1페이지에 정말 상단에는 상단과 뭐그 이제 중간 윗부분 그 부분은 정말 광고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PB 상품이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오가닉 상단도 다 아마존 PB 상품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상단 노출이 거의 되질 않아요. 1페이지 노출도 안 되고 아무리 잘 파는 셀러라고 하더라도 2페이지에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럼 앞으로 개인 셀러로서 지금 이야기만 들으면은 절망적인데 아마존 그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개인 셀러로서는 너무 절망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고 좀 어떤 장밋빛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마존을 들어가는 셀러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그 마진을 최대한 높게 잡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처음 하는 셀러라고 하면 사실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손해는 최소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마진. 이제 하나를 물건을 팔았을 때, 광고비 제외하고, 광고비를 제외하고 한 50%, 뭐 진짜 45%, 이 정도 마진을 남길 생각으로 좀 제품 소비자 단가를 설정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불에 소싱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얼마에 팔아야 되지 뭐한뭐한 10불 뭐 15불 이렇게 팔아야 되나라고 했는데 뭐 FBAP 빠지고 광고 좀 돌리면은 정말 마진이 남는 게 없거든요. 진짜 하나 팔았을 때뭐 15불짜리 하나 팔면은 진짜 1불 뭐 0.5불 이렇게 남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최대한 고마진으로 좀 설정하시는 게 그래도 이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처음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광고하고 조금 연관이 없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아마존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는 좀 쉬운 상품을 처음에 좀 팔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자기가 정말 팔고 싶은 제품은 그 나중에 판매를 하시고, 처음에는 진짜 0.5불, 1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싱할 수 있고, MOQ가 좀 낮은 걸로 소싱해서 판매를 해보시라. 그리고 광고도 한번 돌려보시라. 그 다음에 아마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상품을 판매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거를 그러면은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예비 셀러이면서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싶다라고 된다면은 일단 그 강의 같은 거를 하나 수강하시고 책을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캔톤 페어를 가셔서 이제 실제로 많이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은 캔톤 페어에서 좀 저렴한 걸 소싱하셔가지고 판매하시면서 배워라. 예, 좋은 얘기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이 방송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존 셀러로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고 있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은 그 누구에게도 막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아마존 특히 판매에 대해서 막 이거 하면 무조건 부자 돼요. 이거 무조건 하세요.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알아서들 이제 만약에 내가 이커머스에 관심이 있다. 이커머스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서 영업하는 거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거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커머스가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이 아마존 판매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커머스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앞으로 펼쳐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네,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얘기하신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왜 필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아까 그 제품을 판매하실 때첫 판매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성향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런 컨텐츠를 봐도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갈 길을 딱딱딱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태연하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초보 셀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품이 잘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분위기면 거의 굉장히 개인 톡이 와도 우울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처음 판매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안될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보면은 그 사업을 하셨던 커리어가 있어요. 가령 뭐 오프라인 사업을 운영하신다라든지.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커머스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하시냐 물어보니까 오프라인 사업을 이제 언제까지 계속 나이 들어서 계속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내 자식한테도 이거를 계속 뭐 하려고 할수 있겠지만은 온라인 사업을 좀 확장을 해서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출이 높진 않지만 어쨌건 내가 몸으로 안 해도 판매가 된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신선한 경험인 거예요. 그런 오프라인에 하루 종일 9 to 뭐10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있으니까 아마존 판매하실 때 그런 부분이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 하시면 하는 거고 처음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지 말아라.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저는 한국에서 지금 안산지꽤 됐지만은 그런 뭐 강의 같은 게 굉장히 비싼 거 많잖아요. 뭐 어떤 강의는 아마존뿐만이 아니고 어떤 강의는 막 1,000만 원짜리 강의 뭐 컨설팅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어떤 비용을 내고 아마존에 첫 제품 할 때에는 그냥 수업료를 낸다. 내가 캔톤페어랑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한 500만 원이 드는데 이 500만 원으로 내가 수업료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거는 이거는 기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의 기술을 배운다. 왜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술을 배워야 밥이라도 먹고 산다. 아마존 셀링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그 수업료를 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존 판매를 그렇게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왜 아마존이 필수적인가라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실상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이커머스를 이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기업 셀러 아니면 이제 아마존은 할수 없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개인 셀러가 할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는가? 그렇게 한번 여쭤보면은 아마 대답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어요. 개인 셀러가 어떤 거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매각한 사례가 실제로 있는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없어요. 그 실제로 대기업에서 다 모든 걸 거의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제 예시로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제 아마존에서 매각된 개인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시작해서 뭐 8년 동안, 6년 동안 아마존에서 키워서 미국의 대형 어떤 대기업이 그 브랜드를 인수하는 일. 그래서 뭐 1,000억에도 매각하고 2,000억에도 매각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아마존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개인 셀러로서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 아마존을 짧게 보는 게 아니라 평생에 내가 하면서 내가 이커머스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면은 한 10년, 15년 하면서 처음에 제임스 대표님 얘기한 대로 아마존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A라는 제품으로 시작하지만 점자적으로 내가 하면서 내가 정말 판매하고 싶은 제품 그런 것들을 런칭해서 아마존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 실제로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을 제외한 곳은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야 그것을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좀 터프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 판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고비에 대한 부분하고 또 아마존 판매에 대해서 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판매하는 게좀 필수적인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커머스에서 이제 펼치실 분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그동안 아마존 판매를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양상들이 있어요. 양상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처음에 광고비를 얼마 안 써도 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은, 트렌드 상품을 판매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싱처에서 소싱을 했는데,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 제품을 런칭을 딱한 거죠. 그래서 트렌드인지 모르고 런칭하는 경우도 많고요. 트렌드인지 알지만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요가 굉장히 많죠,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해도 막 많이 나가요. 하루에 40개도 나가고 50개 나가고. 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당연히 들어와요. 후발주자들이 당연히 들어오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피 튀기는 그런 경쟁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가격은 계속 낮아지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 예, 그러한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예, 두 번째 시나리오, 광고비를 안 써도 판매되는 시나리오는 경쟁이 덜한데, 경쟁이 덜한데도 광고비를 별로 안 써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별로 안 써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입할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걸 선택하셔도 다 해답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아가시는 게 좋고요. 아까 경쟁이 치열할 때는 BN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베리에이션을 늘린다라든지 어떤 나의 경쟁력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경쟁이 또 치열하지 않은 데서 런칭했을 때에는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두 번째 내용에 참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저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이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공간에 가서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면, 예, 광고 안 돌려도 판매되고요. 실제로 제가 들어가 있는 상품은 이제 굉장히 니치한 마켓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비디오 광고 돌리시면 뭐 1불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CPC 가격이 클릭당 비용이 1불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클릭당 비용이 0.25불입니다. 정말 느끼지 않는 가격인데, 저밖에 안 돌려요. 이제 광고 그냥 돌리면 최저로 그냥 돌렸는데, 저밖에 안 돌리기 때문에 항상 상위 노출되어 있고, 비디오만 돌리면 저밖에 안 돌리기 때문에, 예, 저만 이제 계속 광고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례를 얘기를 드리자면, 그 시장 자체에 굉장히 고인물이 다 먹고 있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무광고 판매로도 좀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저도 빅셀러 분들 몇분 알고 있긴 해요. 무광고 판매로 되긴 하는데, 그분들은 리뷰 개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그 브랜드가 확고하게 그 시장에 자리 잡은 형태예요. 그래서 조금 특수한 경우라도 좀볼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광고비가 많이 걱정돼서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라고 이제 고편님이 좀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서 좀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좀 시장 조사를 처음에 굉장히 빡세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버거프레스, 요즘에 제가 좀 아까 전에 시장을 좀 보다가 좀 독특한 제품이 뉴 릴리즈에 떠가지고 잠깐 봤는데, 버거프레스라는 그런 제품을 봤을 때그 지금 엄청 많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 셀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근데 그 시장이 만약에 경쟁사가 많이 없고 광고하는 데가 많이 없다, 그리고 제품 좀잘 팔린다, 그럼 그런 시장에는 사실 광고비를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뭐 항상 늘상 그렇지만, 뭐잘 팔리는 곳은 항상 경쟁이 치열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1년 뒤에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져서 광고비가 엄청나게 뛸수 있죠. 맞아요. 혹시 저도 한마디 거들어도 됩니까? 네. 네, 아까 그 개인 셀러들이 이제 아마존은 뭐 기업 셀러들만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중국 셀러들도 아마존에서 잘 판매하는데 내가 왜못 팔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셀러들은 영어를 못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어를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 일단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혀 있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중국은 뭐 제조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건 또 이제 캔톤페어 같은 데 가면은 저렴하게 소싱을 할수 있어서 사실상 제조업체에서 물건 납품하는 가격이랑 우리가 물건 받는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어쨌든 똑같이 리스팅을 해서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중국 셀러들 보면 그 바인 리뷰 돈 아까워가 가지고 무료 리뷰 두개 신청하는 셀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리스팅에 대한 감각도 조금 있고 영어도 그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지금 좀잘돼 있고 하니까 중국 셀러들한테 질순 없지, 저는 약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캔톤페어 소싱해왔던 제품을 런칭을 했는데 그잘 팔리는 거 보고 약간 하이제커가 붙기도 하고 비슷한 제품을 런칭하는 셀러들도 많긴 한데, 그 사람들 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가 어쨌든 리스팅이나 광고나 초반에 그런 리뷰를 좀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를 약간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개인 셀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본 비용이 안 들잖아요. 오히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직원 비용이라든지 물건 포장할 때 물류 직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개인 셀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 책상만 있으면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반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마존이 개인 셀러가 하기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관점이십니다. 자, 저희가 이제 거의 다한것 같은데 이어서 몇 가지만 하고 할게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아마존 판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좀 생존 토크를 이어서 해봤는데요. 뭐제 생각에는 뭐 나중에 또 이걸 뭐 정기적으로 한번 한다든지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마존 판매를 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 셀링을 하게 된 이유. 제임스 대표님, 아마존 셀링을 어떻게 하셨나? 그러니까 이커머스에 원래 종사하셨던 분인가요? 어떻게 아마존 셀링 하시게 됐죠? 아, 저는 이유가 조금 슬픈데요. 아, 저는 슬픕니까? 또, 좀 길긴 하지만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독일에서 이제 좀 교환학생으로 살았었을 때 독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살 때도. 근데 그 외국에서 좀한 1년, 2년 이제 거주해 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은, 그 나라 언어를 정말 잘하는 게 좋아요. 정말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보다 조금 더 뭔가 더 기술적으로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이제 학력이 훨씬 더 뛰어나거나, 이렇게 해야지 겨우 직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그들이, 독일인의 사업주, 가 이제 저를 볼때 그냥 벙어리였어요. 얘는 말을 그냥 떠듬떠듬하는 그냥 벙어리고 뭐 그냥 해봐야 뭐 학사 졸업증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저를 고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독일에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되게 절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도 사실 이제 몇 개월간 독학을 그 당시에 했었었고 벽을 많이 느꼈었고 되게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오표님이 유튜브를 봤었죠. 이제 아마존 셀링에 관한 유튜브를 봤었고, 아, 이거라면은 내가 좀할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아마존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지금 그게 한 4년 정도 전, 4, 5년 전이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독일에 가서 살아도 별로, 경제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많이 발전되셨네요, 그렇죠? 아까 그 표현이 인상적인데, 그 벙어리라는 표현에서 지금 많이 발전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원하면 독일에 언제든지 갈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죠. 지금 그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제품이 되게 높은 단가죠? 한국 돈으로 치면은 환화로 하면 얼마 정도의 제품을 판매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한화로 정가로 판매하면 35만 원 정도 되죠. 저 그러면 한개 프리미엄으로 팔면 사면. 35만 원인데, 뭐 네. 아까 얘기하신 광고비도 좀 적다 하고, 이제 니치 시장이다 보니까 하루에 뭐 100개 팔리는 제품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하루에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어떤 날에는 3개도 팔리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3개도 팔리고, 뭐 광고를 좀잘 돌아간, 잘 먹히는 날, 쉽게 얘기해 광고가 잘 먹히는 날에는 5개도 판매가 되고 이럴 텐데, 그러면은 거의 한국 돈으로는, 그러니까 뭐 매출 얘기하는 거 마진 아니라 매출로 한국 돈으로 3개, 5개만 팔아도 뭐 100만 원 정도의 거의 비슷한 매출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정말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프리미엄 제품을 이제 언급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마존은 프리미엄 제품이 살아나기 좀 힘든 구조입니다. 이거는 비엔 대표님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아마존의 슬로건이 그거거든요. 스펜 레스 스마일 모어라는 슬로건이에요. 근데 이 슬로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아마존을 생각할 때 그냥 가성비 좋은 제품, 그냥 싼 거? 좀질 좋은 거 사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가 사실 이제 살아남기 정말 좀 힘든 구조죠. 개인 셀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품을 아마존 타겟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B2B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제품이고 아마존에서 파는 입장 하는 이유는 그냥 등록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B2B 바이어가 너 제품 한번 보여줘봐라고 했을 때
그냥 언제든지 전해 줄게. 아마존 여기 있어. 그냥 너가 주문하면 언제든지 이틀 안에, 3일 안에 배송돼서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용도로 좀 만든 제품입니다. 그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거는 물론 각 카테고리마다 시장 가격이라 있으니까 그 시장 가격보다 좀 상이하게 높으면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그래도 단순히 우리가 단가적으로 봤을 때, 판매 단가로 봤을 때, 한 얼마 이상이면은 좀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불이 넘어가면 프리미엄 그 가격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 단가 한 150불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예를 들어서 80불에 팔았다. 근데 그거는 사실 프리미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정말 좀 가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시작을 한거 아까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하게 된 이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존을 했을 때, 막, 저 중국 셀러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 당시 때, 한 2020년이죠. 근데 리스팅을 보는데 너무 허접한 거예요. 허접한데 헬륨10으로 봤을 때, 막 하루, 한 달에 막 1000개도 팔아요. 500개도 넘게 팔아요. 근데 알리바바에서 소싲 단가, 그리고 포워딩 단가, 라고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살 어디 가서는 굶어 죽진 않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을 시작하게 된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마존 제 브랜드가 사실 지금, 몇년 했지만, 미국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태는 아니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아마존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니 광고 쪽으로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광고 쪽으로 재능을 발견하고, 뭐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그걸 좋게 봐주시고, 좀 기업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제품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대신 팔아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게 돼서 살아남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죠. 좋습니다. 또 미래에 제임스 대표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광고를 몰라요. 매일은 하다가 또 어느 타이밍에 내가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그때는 이제 스킬이 필요한데 스킬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스킬을 투입해서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제임스 대표님의 아마존 셀링을 하게 된 이유 잘 들었습니다. 뭐 아픈 이야기예요. 그 독일에서의 그 굉장히 힘든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승화를 잘 시켜주셨는데, 우리 아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마존 셀링을 하게 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원래 전공이 중국어였어가지고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본사에서 그 B2C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제품을 중국에서 소싱을 해서 뭔가 브랜딩해서 판매하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날라오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존에 B2B였다가 B2C로 전향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B2C 경력이 짧으니까 딴 데로 이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이제 중국에 갈래, 아니면 휴직을 갈래, 중국에 갈래, 휴직을 할래,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아, 중국에 가기도 싫고 휴직도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라고 하던 찰나에, 이제 미국에 이제 아마존, 그때 한창 미국에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 되게 많이 안 구했었잖아요. 아니지, 사람들 되게 많이 구했었잖아요. 사람들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사람을 찾는 업체가 있어서 이제 에이전시 통해가지고 이제 컨택이 돼서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마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원래 일을 할때 돈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 적성에 맞느냐, 내가 좀 흥미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소싱도 하고 여기 또 마케팅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게 되게 재밌게 하니까 성과도 잘 나왔고 인정도 받고 하니까 이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판매된 거 보니까, 이제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소싱도 내가 하고 리스팅도 내가 하고 광고도 내가 하는데 돈은 사장님이 다 벌어가네 하는 나쁜 생각이 이제 사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직원일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저는 원래부터 조금 사업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관심 있었었는데, 아, 아마존이다. 이제 이 아마존
하면은 나 되게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일할 때는 이제 급여도 좀 많이 받고 이랬었으니까 퇴사는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자가 만료되면서 아, 또 이제 또 똑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다. 이제 한국을 갈까 아니면 여기서 더 스테이를 할까 하다가 아 그냥 한국 가서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아마존을 하게 됐고 전 초반에는 솔직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잘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 괜히 했나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성과가 나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뭐 직장에서 시작을 하셨거나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이민 생활을 얘기하셨는데 비엔 대표님 같은 경우 어떻게 아마존 셀링 시작하시게 됐나요? 네, 저는 2019년도까지 파리에서 중국을 상대로 통역 가이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저한테 즐거웠고, 예. 너무너무 좋았지만은 저랑도 너무 잘 맞는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일의 단점은 제가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야만이 돈을 벌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코로나도 터졌고 뭔가 여행업이 되게 약간 위태롭다. 잠깐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뭐 중국의 뭐 그런 무역 경제 무역 압박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뭐 나라 간에 이제 다툼이 살짝 있게 되면은 바로 여행업은 끊겨버리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뭐 사드도 겪었었고 메르스도 겪었었고 그리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이제는 너무 이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너무 이제 피동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찰나에 제가 보표님의 영상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탁 치고 이거다. 네, 이거다 해가지고 사실 아마존을 배울 때 저는 사실 너무 그 집에서 하는 일을 잘 못했던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아마존 하면서 제 컴포트 존을 좀 많이 넘었죠. 그리고 성과보다도 이제 뭔가 내가 이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네, 이것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이네. 제가 안 해봤던 분야에 도전을 해볼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아셀 대표님이랑 저번에 영상도 같이 찍었었는데, 저는 유튜브를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어보니, 내가 영상도 찍을 수 있네? 그런 이런 것들을 한번한 번씩 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예, 재미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패시브 인컴이 들어온다는 게, 예, 정말 좋아서,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 핵심적인 이야기 해주셨어요. 패시브 인컴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가야 될수 있잖아요. 그럴 때 괜히 이제 눈치가 보이게 되고, 뭐 내가 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쓰는 것도 내 휴가이지만 어떤 특정 직장에서는 그 휴가를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그 안에 설켜 있는 거 그런 거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아마존 판매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는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2019년에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자의반 타의반 하게 되면서 물론 거기는 이제 이커머스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마존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존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작점 포인트가 그러니까 우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각각의 행성에서 아셀님, 아셀 대표님의 행성, 제임스 대표님, 각각 행성에서 이제 있었다가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계속 점을 찍어 나가다 어느 순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도 그 페이지 중에 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아마존 셀링을 이 영상을 보시고 하신다면은, 또 저희하고 어느 접점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끝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자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끝인사 한 번씩 해주시죠. 일단은 제임스 대표님 하시고, 그다음 비엔 대표님 하시고, 아셀 대표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대표님, 예, 끝인사 부탁합니다. 한 2시간 정도 토크를 했는데 정말 재밌었고요. 이게 항상 느끼지만 아마존 셀러 분들하고 이제 토크를 하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한 1박 2일 동안 계속 말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임스 참 대표님 말씀이 재밌어요.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좀 말이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아마존 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PPC 에이전시를 할 거라고 제가 3년, 뭐, 진짜 3년, 4년 전만 해도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국제 컨퍼런스도 운영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아마존 PPC 에이전시도 운영하는 거 보면은, 진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마존을 함으로써 정말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아마존을 하면서 하길 잘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네. 네. 저는 사실 이게 이 자리가 저에겐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왜냐면은 저희 보표님, 아셀 대표님, 제임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에겐 제 스타 같은 분들이신데 제가 이세 분과 같이 이렇게 토크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 뭔가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많이 받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셀러킹덤이라든가, 브레이커스 단톡방이라든가, 여러 곳에 제가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앞에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셀 대표님, 예. 네, 저도 맨날 혼자 일하다가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너무 진짜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초보 셀러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으시던데 이거 영상 보시고 조금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보표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셀러킹덤에도 되게 들어오면 좋은 자료들 많고 단톡방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저 소환하시면 저 항상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배워서 다 같이 성장해서 이제 늙을 때까지 열심히 해서 패시브 인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혹시 또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